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일자리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에게는 29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60개사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전지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이 업체는 해마다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만 60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집이 먼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출퇴근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집이 멀어서 자차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10km마다 5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직원들의 업무 사기를 도둑이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지원하고 자사 스톡 옵션과 장기 금속 포상, 명절 휴가비 등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뭐 근로자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사주조합 운영이라든가 기타 또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보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성장세 속에 있는 또 다른 식품 업체. 이 회사가 젊은 인재들을 잡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자기 개발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법인세법 강의랑 개정세법 강의, 그리고 수출 FTA 교육도 받으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거를 되게 피부로 느꼈고요. 나아가서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도 더해지는 것도 느끼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은 1년 내내 허덕이고 구직자는 취업난에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고용 상승률이 높고 성장 가능성과 근무 환경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업에는 29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최대 4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다양한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180여 개사가 신청한 결과 60개사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